슈가 나이저 MC 강입니다. 슈가 나이저 MC 은혁입니다. 강희 씨. 네. 일단은 말이죠. 이 숨을 네. 깊게 깊이요? 깊게 들여 마시고 시작을 할게요. Deep breath, deep breath. 오늘 이 주가나에 온 분들 때문에 네. 숨이 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오, 네. 대단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숨이 멎을 정도로 멋있는 분들이 왔군요. 맞습니다. 신멋주의, 네? 숨멋주의, 하지만 동시에 나를 숨쉬게 하는 아가새 생애 마지막 아이돌 어? K-POP 마스터피스 갓세븐! 셀카맨게는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갓세븐 저는 말이죠 네. 첫 MC로 신고식을 할 때 네? 우리 갓세븐과 함께 했단 말이죠. 아, 맞아요. 네. 기억합니다. 네, 그때 너무 이제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잘 해올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네. 은혁이 형이 완전 이렇게 명 MC가 됐는데 제가 그 명 MC가 되는 동안 네. 우리 갓세븐 멤버들은 사실 예능에서 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워낙에 바빠. 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야 잭슨 대본에서 그랬네. 아주 좋아요. 그럼 잭슨 형부터 대답할까요?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네.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뱀뱀 씨는? 저도 운동하고 컴백 준비하고 뱀뱀 씨가 네. 몸이 진짜 좋아졌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어차피 드러나는 것 같아 스스로. 근데 진짜 명언 하나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명언? 아 하지 말고 우리 시작하자마자 뭔지, 이렇게 뭔지 알려줘요.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렇죠 남자답게 좀 이렇게 맞아요. 좀 아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요 보여주려고. 이게 왜? 정답이네.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려고 운동한 거니까 이제 좀 자주 보여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뭐 무대에서라도 네. 조금 조금씩. 예. 아우 조그만 게 앞머리 부딪혔던 게 저 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커가지고. 그러게. 뱀뱀이 아니라 그냥 빰빰으로. 그러면 빰빰이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잭슨하고 뱀뱀 근황만 들어도 너무 이제 재밌는데 근황 토크 좀 해야겠어요 저희가. 근황 토크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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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JB 씨는 요즘 뜬금없이 가게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취미라고 들었어요. 제 인생의 흐름에서 좀 뭔가 다른 흐름을 조금 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원래는 이 식당을 갔으면은 이 식당도 한번 가볼까 싶어서 이제 가서 그러다가 또 맛집을 발견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동네에서 맛집을 몇 개 발견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런 맛집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래. 블로거 되는 거 아니야? 블로거 그래. 그러다가 자 그리고 마크 씨가 네네네. 사랑니 빼는 걸 고민했다고 해요. 왜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반대로 생겼어요. 누워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큰 고민이다. 잭슨 공감해주네. 너무 큰 고민이네. 아니 지금 마크는 치카가 무서웠어. 맞아. 무서워서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크가 입 빼는 게 무서웠죠. 무서웠죠. 금방 빠지니까 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치카 꼭 감으세요, 마크.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잭슨 씨 질문 한번 해야겠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네. 저 만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광희 형 만나고 싶어서. 그러게 내 대본이었는데. 네. 네. 광희 형 보고 싶었어요. 왜? 내 형이 키워져서. 내가? 저를. 내가 누굴 키워? 아 그냥 받아들여요. 광희 형 저를 키워줘서. 받아들여요. 네. 이렇게 밀당을 좀 하네요. 맞아요. 어디로 탈지 모르는 게 잭슨의 매력이에요. 자 그리고 진영 씨는 네. 커피를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마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하루에 한 네다섯 잔을 마셨어요. 피곤해서. 아메리카노를 근데 끊으니까 계속 손에서 땀나고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 때문에 끊었는데 다시 스케줄을 시작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커피를 다시 마시는 거죠. 그리고 영재씨 비타민 B가 필수품이라고. 맞아요. 피로회복이랑 이제 근육 이완 막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목 성대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먹으면 이제 괜찮아진다. 근데 저 비타민 B를 내가 썼었나? 아니, 뭐 네가 썼겠네. 다른 얘기 썼던 것 같은데 비타민 B 얘기가. 자 그리고 뱀뱀은 지금 살짝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제가요? 고무장갑이 없어서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 고무 장갑은 이렇게 집에서 그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딱 맞는 거. 약간 수술 할 때. 맞아 맞아. 네, 그거를 일단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 뭐 침대 정리할 때 그거 끼고 해요.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요. 저희가 이따 구해 올 테니까. 알겠죠. 언제든 필요하면. 그거는 그 쓰는 그거 있어요. 그 자기만의 그거? 네, 그 브랜드? 그 브랜드가 있어요. 맞아요. 아, 이래요? 야, 고무 장갑도 네, 브랜드를 써 놓아? 아니, 아니 그 아, 역시. 우리 MC 쪽에 서더니 라텍스. 멤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진영이가 내 자리 빼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색깔도 비슷해. 맞췄어? 뭐야 이렇게 셋이 뭐 약간 신기하고 유겸 씨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유겸 씨는 행운의 돌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이게 좀 무슨 얘기예요? 돌목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제 그 돌 실제 돌이에요. 예. 돌멩이. 예. 대천사의 돌이라고. 대천사의 돌. 게임 아이템 아니야? 현질한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현질이긴 하죠. 현질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했더니 약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소소한 근황을 아가사들이 좋아해요. 맞아요. TMI가 네.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원래 아. 저희가 TMI 토크를 왜 했냐. 네. 다음 TMI. 네. The most important piece. 오. 아. 여기 또 TMI가 들어가네. 맞아요. 네. 가스분이 정규 4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야. 데뷔 7년 차인 만큼 정말 많은 앨범을 냈었잖아요. 자 그런데 타이틀곡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 숨 넘어간 작곡가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데 영재씨! 와! 네. 야 영재씨가 이 랩! 예. 티저가 뜬 후에 뭐 너무 신나서 네. SNS 아주 뭐 업로드를 뭐 폭발했다고 아 네. 노래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족했는데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네, 저 혼자 신나서 그냥 난리쳤어요. 야 그럼 그게 어떤 곡인지 일단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맞아! 네. 너가 있기에 네. 내가 살아 숨쉬고 팬분들 아가새 분들이 있었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하고 여기서 무대에서 춤추고 이런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그런 곡이에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또 다른 타이틀곡 라스트 크리스의 작곡가 네. 이 제이비 씨는요 굉장히 의연해 보여요. 아, 또 나름 또 이렇게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의연한 느낌이 아니라 저도 약간 어벙벙한 느낌이라서 네. 이 라스트 피스라는 곡이 저희가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이라는 앨범이 나올 때쯤에 예. 그 앨범을 위해서 썼던 곡인데 예. 갑자기 회사한테 연락 와서 타이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좋은 일인데 좀 약간 어벙벙한 느낌? 네. 좀 앞서 갔나 봐요. 네, 좀 이렇게 만나 싶은 그런 느낌이요. 그럼 라스트 피스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떠한 대상이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딱 맞춰지는 완벽한 퍼즐의 한 조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곡이라서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멤버들 자작곡인 만큼 네. 두 곡 다 숨쉬듯이 사랑받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가세븐의 라스트 피스 무대가 주관하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이젠 알아 네가 없어진 나란 절대 있을 수 없단 걸 컨비니언 예쁜 걸 이젠 달라 찾았던 실수만큼 더 너를 필요로 한단 걸 보여줄게 내 맘 믿어줘 나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라 나를 빛내는 것보다 너를 위해 골라 나의 마지막 모습 너에게 다 맞출게 바람이 불어오면 널 안아줄게 기다려왔어 난 너 같은 사람을 너가 아니면 난 온몸으로 거부 난 이것저것 맞춰보지 않아 운명 같은 너를 기다렸잖아 So where you at?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해 You know what 넌 나의 마지막 기망 My answer You're the missing last piece You know what 존재의 의미 이유 끝과 시작 The most important piece 버려진 놀이터처럼
보이지 않는 숨결처럼 나 하나하나 그렇게 너의 모든 걸 널 붙잡을 수 있다면 바꾸게 돼 모든 걸 For you You know what 네, 이번 시간은요 가스테븐 멤버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멤버 오피셜로 알아보는 내 아이돌의 진짜 모습, 아이돌들의 본격 앞담화 토크 잡았다 연어. 가세븐은 데뷔 7년 차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방송에서 말한 적 없는 에피소드가 없대요. 사실 네. 그래요. 7년 차 되면 네. 에피소드가 고갈돼. 맞아요. 맞아요. 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셀프 프로필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You know what? 넌 나의 마지막 게임. 그리고 잭슨은 운동, 네. 청소. 오. 청소? 네. 청소? 형이요? 아니, 내 집 와봤는데 더러워? 네. 아니, 이모님 계시니? 아니, 계시는데 24시간 계셔? 화내지 마. 아, 화내지 마. 이모님은 계시지만. 네. 그럼 청소 불가능해요? 아, 그건 아니죠. 아, 그러면, 그럼 청소 그래도 제가 아니, 하고 싶은데 취미로. 예를 들면 잭슨이는 어떤 청소를 잘해요? 어떤 거? 결벽증. 어떤 청소를 해요? 아니, 본인이 결벽증이라고요? 예? 형이요? 알겠어, 나 청소 안 해요. 아니, 잭슨, 청소해요. 청소해요. 청소 싫어해요. 취소해주세요, 거기. 잭슨, 귀여워. 미니님 아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자, 형님, 이 코너가 꼭 필요하네. 이 코너가 그래서 필요한 코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네. 공통점이 일이 없으면 다 혼자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잡았다 요놈 네.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억 돋는 우리 가스븐 로고 모양 판넬에 여러 수록곡 제목들이 적혀 있죠. 맞아요. 네. 자, 멤버를 잡을 사람은 조각 중 하나를 선택해서 네.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 해당하는 멤버에게 이 조각을 건네면서 잡았다 요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전해볼 사람 누가 한번 나와볼까요? 그러니까 다섯 분만 도전할 수가 있는 그럼 거예요. 그럼 진영이 먼저 가고 싶어. 각자 노래 있으니까. 어, 제 노래가. 자, 진영 씨가. 우리한테 보이면 안 돼. 네. 그래서 웨이브의 조각 안에는 어떤 게 적혀 있을지 궁금하다. 자. 아이고, 야, 이걸. 이거. 형들한테 보여줘. 에이, 안 돼. 에이. 자, 진영 씨 뽑은 거 자, 공개해 주세요. 오세요. 진영 씨.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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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당했네. 그대로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야? 아! 어떤 거죠? 뭐 하는 거야? 뭐 무슨 일 생겼어요? 뭐야 이거? 꽝! 아 꽝? 멤버들이 네. 진영이 웨이브하면 들어오니까 뭐야 이거? 뭐야? 자, 그러면 다음 멤버가 나와서 한번 조각을 뽑아볼까요? 막내 가볼까요? 막내 오케이! 자 유겸이 유겸이는 우리 유겸 씨가 한번 그 다음 큰 거 오케이 라스트 피스 아 역시 한번 큰 걸 원하네요? 네? 아 이거 떠오르는 멤버 있어요? 아 근데 제 마음은 정말 다지만 네. 한 명을 뽑고 아 여기 다 속하지만 네. 한 명을 아 제일 친한 멤버? 아 이런 거 아니야? 자기 무인도 가는데 한 명 데리고 그런 거 아니야? 멤버 중에 아, 너무 뻔해 네. 가장 네. 너무 뻔해 왕 같은 거 야, 무인도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무인도에 자 뱀뱀 줬어요 자 유겸 씨가 뱀뱀을 뽑았습니다 멤버 중에 가장 친한 사람 헬스 그런 건가? 최근에 광희 형이랑 연관된 거 어? 그래? 광고? 치킨집? 광고! 치킨? 광희 형의 라스트 피스는? 뭘까요? 뭐요? 나의 라스트 피스? 네. 나는 그 나의 라스트 피스? 왜 이렇게 슬퍼졌어? 왜 이렇게 슬퍼졌어? 왜 이렇게 슬퍼? 마지막이라고 하면 슬퍼해요. 우리 광희는. 왠지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네고를 제일 잘할 것 같은 멤버. 아, 마트에서 네고를 못하죠. 시장에서 네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마트에서 못해요. 거기는 이제 노량진 칸에 그러니까. 네고 진짜 잘하고. 여러분 힌트 그, 들어봐야 돼요. 유겸이 방금 거기서 무슨 멘트 했어? 아, 다지만 근데 야. 제일 오, 이거야. 그래서 좋아요. 분명히 우리 나머지 사람들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오. 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유겸이 아까 멘트 뭐 뭐야? 광고?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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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치킨 오, 맞네. 한 조각. 오~ 오~ 아~ 야, 역시 이거야, 제이비! 어, 제이비, 저거. 우리의 제이비! 잠깐만, 잠깐만. 근데 뱀뱀이 하이파이브를 쳤지만 네. 제가 준 이유는 네. 뱀뱀이 이제 살 많이 찌라고. 아, 아 좋은 거예요. 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치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치킨 싸운 적 있어요. 치킨 때문에 싸운 적 있어요. 아, 그러네. 마크가 얘기했어요, 지금. 치킨 때문에 싸운 적 있다고. 없어요, 없어요. 둘이, 없어요. 둘이 싸웠어요. 예? 아, 아니에요. 또 10년 전에 이야기. 제가 제 걸 먹고 있었어요. 어. 제가 시킨 거를 먹고 있었는데, 어. 그걸 딱 보더니, 아니, 왜 남의 거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남의 거라고 안 해서 왜 내 거 먹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네. 이미지 상으로 좀 더 좋아지네. 어, 이미지 많이 생기네. 단어 선택. 아, 본인 이미지 많이 생각하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내 거야 내가 시킨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 거라고 분명히 여기다 올려놨다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치킨 이거 가지고 야 내가 너 거 먹었다고 쳐도 야 이걸로 이렇게 미안해. 화낼 일이냐 이러고서 막 하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뱀뱀이 먹은 거야. 다른 걸 한번 먼저 다녀서 먹을까? 자 Born Ready. 아 나왔어 나왔어? 뭐야 뱀뱀 갑자기 할 거야? 어. 자 무슨 일이었어? 제가 뽑혔으니까 그래 오세요. 야 진행 빠르다 좋다. 좋아 좋아. 아 턱 광대 아프다. 태어날 때부터 뭐 연예인 피를 타고났다 이런 자기 아니야? 너무 자기 시기에는. 선택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또 오빠네. 아? 어? 어? 장난 아니야. 너무 커네. 잡았다 연어. 오. 잡았다 연어. 오. 아 나쁜 거다. 나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 born ready. Born ready. 태어났을 때부터 나쁜 놈입니다. 자 그럼 뱀뱀이 왜 born ready 이렇게 뽑았는지. 아 근데 지금 우리 팀에서 이거는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나마 그나마 아. 어, 네. 아니야 아니야 안 좋은 건 아니야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처음의 차이 뭐 다를 수 있다 겉바속촉 이런 건가? 알리고 겉바속촉 왜 아내가 촉촉해 피부가? 아, 그냥 애가 되게 재밌고 되게 거칠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뒤에서 좀 잘 챙겨주고 그런 어... 스타일이죠. 되게 여려요. 그리고 비슷해요. 잘 삐져요. 애기예요, 애기, 애기, 애기. 좋은 미안한데 좋은 얘기 하다가 뭘 갑자기 중간에 잘 삐져요.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삐진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 여리다. 삐진 거 아니야? 제발 편집. 감정이 솔직하다고. 여리니까 청소도 막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건 또 맞아요. 맞습니다. 겉과 속 제일 다른? 겉과 속 제일 다른? 다른? 그 앞뒤가 제일 다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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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Excuse me. 그냥 얘기한 거였어. 그냥 얘기한 거.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그건 뜻이야 아니. 물어본 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었어. 네. 이렇게 묻는 거였어. 그러면 뱀뱀 이렇게 느꼈을 때 상황. 아까 잭슨 형이 우리 청소 얘기 잘 우리가 안 믿어줬으니까 아. 지금 또 약간 왠지 RPG. 뒤끝. 아 뒤끝. 뒤끝이 무슨 얘기야? 아니 아니. 뒤끝 폰맨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뒤끝 폰맨.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아 잭슨이 뒤끝은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바로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소심함을 어? 갖고 있는 친구가. 어 진영 왜 혼자 봐요? 갖고 있는 친구가 혼자 봐. 왜 갑자기 왜 혼자 봐? 뭐야? 반칙이야. 뭐야? 이거 얘가 맞아야 돼. 얘가 아, 갑자기 혼자 봐. 반칙 아니야. 본인이 공개해서 정말 아, 확인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됐다. 화났을 때 과연 뭐야? 네네. 아~ 지금 이거 잭슨 왜 뽑았냐면요. 막 왕자님 성격 솔직히 우리 팀에 없어요. 어. 근데 약간 말했다시피 그 마음이 좀 여려서, 여려서 잘 삐지도 하고 챙겨줘야 돼. 되게 좀 예, 잘 해야 돼요 이거. 아 잭슨 집안에 보면 약간 막내, 막내 맞아. 동생 같은 막내 동생 계속 챙겨. 어, 막내 맞아요. 어. 되게 귀여운 성격이에요. 그럼요. 만족해요 잭슨?
자, 그러면 정동민 형, 잭슨이 지금 약간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잭슨이 형 잭슨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잭슨이 안 들었어요, 스페셜. 아, 스페셜. 자, 멤버들 안 보이게.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예, 안 들리게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한다고 안 I love you, baby, I love you. 오케이, 다 됐죠? 근데 이거, 네. 이거 다예요. 진짜? 다인데. 아, 그럼 제일. 다 비슷한 레벨이에요. On and only. 너무 어려운데? 와, 그만 치는 거야, 딱 봐도. 그냥 드링크 같아요. 무서워. 어, 지금 마크 뒤에 갔어요, 마크. 아, 잭슨이 형 방송 알아서 막 형 뒤에 가면 막 형 안 뽑아. 아니, 고용해줘. 아, 왜 이렇게. 잡았다, 인호! 잡았다, 인호! 인호! 자, 뱀뱀에게 주세요. 뱀뱀에게 주세요, 그거. 스페셜? 어. 힌트 주세요. 늘. 늘. 아, 매 순간.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 아, 뱀뱀. 자기 멋에 취해 있는 사람? 아이, 나 멋에 안 취해 있어, 이제. 제가 궁금한 뱀뱀이 이제 왜 이렇게 숙소에서 옛날에 이렇게 막 자기가 거울 보고 막 자아 도취했을 때 본 적 있어요? 거울 막 보는 습관이 막 잘 없어요. 무조건 그건 있어요. 거울이 저희 같이 숙소 살 때 같은 방이었는데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입으면 전신 거울에서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얘는 꼭 굳이 체크. 솔직히 너 공연 때도 전신 거울 있으면 딱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맞아. 이거 투머시다. 공감이네. 이거 투머시다. 아니야. 이거 투머시야. 아니야. 아니 안 나와 얘가.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되게 예민해요. 다리 하나 올리고 있잖아. 예민해. 무대에 올라가. 그래서 이 소리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에이. 멤버들 볼 때 이거였어요. 딱 보고. 이런 거. 아니 원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야. 뭐라고? 준영이 또 한 방 날렸죠? 아니 이제 뱀이가 뮤직비디오 때 네. 그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딱 옷 입어도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보여줄래? 저한테 펌핑하는 걸 도와달라 해서 가슴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네, 팔을 사가지고. 근데 카메라가 좀 딜레이가 됐나? 네. 사실 노력했는데 빨리 해야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투입돼야 되는데. 네, 투입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 화날만 해요. 네. 근데 이제 뱀이가 했던 말이 아, 나 펌핑 사라지잖아. 괜찮아. 기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봐도 너무 웃기다.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귀여운데 왜 귀여워. 아 그때는 순간 너무 이제. 아 왜냐면 저 가끔 운동하는 모습 좀 올려요 SNS에. 그냥 올리면 팬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와 멋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알면 그거 너무 없어 보니까. 아 너무 팬들이니까. 아 이제 팬들이 과정 한 거야. 그럼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진 않은 거예요. 좀 열어도 돼요? 열어봐도 돼요. 자 한번 열어봐서. 아 너무 열어보세요. 나에게 특별한 흑 역사를 선물해준 멤버. 너를 창피하게 만든. 제일 잘해. 매 순간. 매 순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오늘. 뭐 청소 손이 많이 가고 막 왕자. 아 망했어. 뭔가 우리가 했을 때 리액션이 되게 크잖아요. 재밌잖아. 재밌어서 계속 하게 돼. 맞아. 그럼 말 걸고 싶지. 귀여우니까. 잭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팀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만큼.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조각은 우리 마크가 뽑아보면 어떨까요? 네. 자. 진짜 광대 아프다. 너무. 그러니까. 자 마크가 브랜드, 오케이. 마크의 브랜드에 관련된 힌트를 줄 거예요. 입 냄새 제일 심한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술 마셔도 냄새 나는 사람. 그냥 바로 가도 될까? 바로 가도 돼요. 자 입 냄새 제일 심한 야, 뭔데 이거? 왜 가서 바꾸지 말고. 너무 행복해. 속을 입 잘 닦는 약간 딱 방금 그 상황이에요. 아, 흥분을 잘하는 그런 느낌인가? 흥분을 잘하는. 저 맨날 흥분 돼 있어요. 항상 여기. 숨 쉬는 만큼
말을 많이 하는 멤버? 아, 뱀뱀이 말이 많아요? 오, 그 정도로 말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말이? 아, 근데 둘이 있으면 그렇게 말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이렇게 일곱 명이서 있으면 그냥 연습실 들어오는 텐션부터가 달라. 네. 어떻게 들어가? 아, 다들 에이, 왔어! 다른 멤버 알죠? 피곤해가지고. 아, 예, 얘가 걸음 거리가 무조건 이거예요 일단. 어, 아, 일단 아니, 목이 넓구나 일단. 중심이 그렇게 앞쪽이 안 가 있어 이렇게. 뒤방지 뒤방지 나가 있어. 저거야. 앞쪽으로 안 가 있어. 어, 중심이 뒤쪽에 어, 있어야지. 아, 멤버들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멤버들이. 어. 숨만 쉬면 자기. 잘합니다. 아, 말만 하면 자기 잘하는데. 아, 아니면 말고. 이게 뭐 아니야. 아 그냥. 아까 자랑 아니고 그냥 만 자신감은 자신감 높아요. 자신감 높아. 네. 그럼 마크 우리 한번 이제 열어볼까요? 저가 어떤 건지. 열어볼까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멤버 어떤 멤버죠? 무슨 난 아 자기 잘난 맛을 살 보기만 해도 한숨이 안무를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끼리 이제 일곱 명에서 뭐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조명을 막 계속 세팅하고 막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아, 심각한 얘기에 맞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돼. 아니 진짜 아, 그 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아, 너무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 아니 이건 맞아. 아니 막 이랬어. 그럼 이제 마크가 생각하는 거 한 번 듣고 이제 그래, 언제 한숨 나왔어? 아니, 그냥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말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 했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해. 저희가 막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막 이런 소리가 진짜 영향가 없어요. 진짜 항상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예를 들면 나 청소 안 한다 막 또 왕자다 뭐 손이 많이 간다 이런 거 많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해. 저희가 이거 진행하면서 잡았다 연음하면서 은혁이 형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한 거 처음 봐요. 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야, 너희끼리 좀 더 떠들어봐봐. 형 이제 마무리해요, 마무리해. 재밌어, 재밌어. 아, 다음 코너가 많단 말이에요. 가야 될 것 같아. 자, 진짜 마지막까지 기억 한 조각까지 털털 털어서 아주 즐거운 에피소드를 말해줬는데요. 네. 자, 갓세븐의 다음 조각 찾으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이돌들의 소중한 짤 조각을 득템하는 코너 네. 여기 보세요 짤깍 시간입니다. 야 요즘 갓세븐 내 슈퍼 애교가 유행이라면서요? 슈퍼 애교? 네. 약간 슈퍼 주니어 같아. 어허. 그래요. 아, 요 슈퍼 붙는 건 대단한 건데 말이죠. 맞아요. 예, 네. 슈퍼 애교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팬사인회 이제 영상 그 영상 통화 하잖아요. 팬들이 저한테 하고 나서 제가 어, 잭슨한테 가면 예. 잭슨 뭐 노래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아, 하다가 얘기를 그거 듣고 이제 잭슨은 아 진영한테 가서 슈퍼 애교 막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슈퍼 진영한테 그래서 그 다음날 팬들한테 한 200명인가? 예. 200명 다 시킨 거예요 슈퍼 애교 슈퍼 해달라고. 애교 그래 그냥 아, 네. 슈퍼 애교도 아니고 슈퍼 섹시 애교예요. 자 지금 방금 슈퍼 섹시 애교 얘기 나왔는데 슈퍼 섹시 애교 그럼 이게 뭔지 예. 자 JP가 아~ 한번 너무 궁금하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티짜, 티짜. 이게 진짜. 아, 맞아요, 티짜.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상황이 진짜 웃겼다. 그리고 다리도 안 나오니까. 여기 안에서 위에 난리 난리를. 슈퍼 섹시 애교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요. 네. 어, 옴팡 되게 잘한다 근데. 슈퍼 섹시 애교. 네, 제가 저번에 또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빼면 또 선수 같지 않으니까. 네. 프로처럼 하시네요. 마이크 다시. 네.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 아. 한 번 더 해야겠네. 근데 요새 우리 슈퍼 섹시 애교 있는데 근데 요새 우리 슈퍼 섹시 애교 있는데 그래 재범 형이 어. 팬분들한테 그치.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걸 못 봤다면서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 뭐 어떤 걸 했었는지 그러면 네, 한번 보여. 상황이 진짜 웃긴 게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슈퍼 섹시 댄스를 쳐야 되니까 그쵸. 상반신만 다리도 뭐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다리 움직이잖아요. 너무 궁금해. 도대체 뭘 자, 했길래 소리 질렀어. 자 그럼 그거를 누가 한번 해볼까요? 그걸 한번 진영 씨가 한번 그래요. 해볼까요? 자 그럼 그거를 누가 한번 해볼까요? 그걸 한번 진영 씨가 한번 그래요. 해볼까요? 진영 씨가
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야, 네가 시작했어. 자, 나도 스물 섹시야. 이게 보여주세요. 해봐. 형, 그게 뭐예요? 해봐. 아, 자기 우동 한 거야. 형, 그러면 상반신만 해줘야 돼요? 아, 다리 가만히 있어요. 다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상반신만. 이거 하려고 마이크 채운 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앉아 있었어. 그래, 앉아서. 저희 항상 앉아 있어요. 준영, 네. Jackson's tell me super sexy 얘기요. 아, super sexy 얘기요? 오케이. 아, 진짜 얼마였다. 잘한다. 되게 잘해. 야. 잘한다, 잘해. 아, 뭐야, 소리 계속. 자, 네. 아, 슈퍼 섹시 얘기가 이런 거였네요. 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아가새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네. 예. 예. 자, 이제 얼른 코너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아직 코너가 아니고 앉았어요. 자, 이제 코너 갑니다. 네. 저희가 제시어를 이제 하나씩 드릴 건데 네. 자신 있는 분들은 나와서 그에 맞는 표정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표정에 맞는 상황을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기가 막히게 배경과 CG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시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자본주의 미소. 자본주의 미소. 잠깐. JJ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자, JJ 프로젝트. 네, 10년이 지난 JJ 프로젝트인데요. 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여기요, 하트요, 하트 해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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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포즈. 자, 두 분이서 같이 하는 하소나트. 같이 하는 하소나트. 감사합니다. 진짜 자본주의. 진짜 눈이 안 웃고 있어. 오케이. 와, 완벽했어. 잘했다. 잘한다. 네. 진영 씨하고 제이비 씨는 한 팀으로 했고 또 한 팀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막내 두 명. 아, 막내 두 명. 저 진심이었어요. 항상. 아니, 누구는 진심 아니었어요? 저도 진심입니다. 네. 사람! 잭슨 왜 나왔어? 잭슨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 뭐야? 사람은 이거 참.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정이 진짜 빨리 잡아. 아, 잡은 하트 해주세요, 하트. 네. 왼쪽이요, 왼쪽. 뱀뱀. 주머니에서 꺼냈어. 유겸이가 진짜 자본주의 또 심해. 이거는 진짜. 약간 여권 미소 지금. 네. 맞아. 여권 미소. 잘 봤어요. 네. 자, 잘 해주시고요. 아, 요거 약간 박빙인데. 자, 지금 네. JJ 프로젝트랑 우리 막내. 막내즈. 예, 이렇게 두 팀이 나왔습니다. 자, 투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JJ 프로젝트.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본주의 미소 보여주세요. 사진을 찍어요. 찰칵찰칵. 자, 이제 다음 이모티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신남. 이거 너무 신나는 거야. 아, 이건 진짜 영재다. 이거 영재가 제일 잘해. 아, 너무 신나. 아, 영재 형, 재범이 형 잘하는데. 자, 먼저 영재 씨부터 한번 할게요. 아, 따로예요? 네. 네. 진짜 신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형, 그럼 타이틀 됐다고 처음 들었을 때. 어, 맞아. 자, 얘기할게요. 영재 씨 타이틀 곡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아하! 둘, 셋. 아하! 재범이 형 가볼까? 재범이 형. 나 핵신남? 형 엄청 신나잖아. 슈퍼 섹시 핵신남. 슈퍼 섹시 애교 신남. 애나? 그럼 멤버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슈퍼 섹시 애교 근데 신남. 근데 앉아있어야 돼. 앉아있어야 돼. 제가 상황 드릴게요. 상황까지. 수사. 하나, 둘, 셋. 제비 씨, 정산 들어왔어요. 제비 씨, 정산 들어왔어요. 나 찰나의 표정 봤어. 이거는 저희가 고 찰나. 야, 너무 진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예상 너무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럴 때 진심이 빡. 깜짝 놀랐어요. 글씨로 확 들어왔어 네가. 사실 슈퍼 섹시 보여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산 얘기가 잘 나오니까 진실의 광대가 이렇게 순식간에. 네. 자, 그럼 어쨌든 기분 좋아졌으니까 슈퍼 섹시 한번. 슈퍼 섹시 애교 신남. 자, 하나, 둘, 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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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대웅아 찐이다. 아 열심히 했어. 인정. 자 그럼 투표 그래도 해볼까요? 자 우리 대표 이모티콘 우리 영재 씨와 JB 씨의 대표 이모티콘 우리 영재 씨와 JB 씨의 표정 중에 슈퍼맨 투표하겠습니다. 자 투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영재 씨의 핵심당 됐습니다. 자 영재 씨의 핵심당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어요. 찰칵. 아 역시 우리 가세븐 네. 애교도 뭐 전부 가시네. 맞습니다. 네. 자 가세븐들 다들 저장 잘 하셨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창 재밌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주간에 단골 중에 단골 갓세븐이 우리 갓세븐이 2017년 10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못했대요. 아니 그렇게 오래됐어요? 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돼. 당장 외쳐볼까요? 그러면? 그래야겠어요. 주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 2020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네. 아, 요즘 프리곡이 사실 또 추가가 됐습니다. 아, 맞아요. 프리곡이요? 네, 프리곡. 다른 노래. 네. 그래서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이 프리곡에서 네. 중요한 건 이게 정확한 동작보다는 약간 이 분위기, 네. 이 바이브. 아. 자, 저희가 네. 3차까지 있습니다. 3차. 네. 네. 자, 지금 많은 아가새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해주시고요.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지오지. 자, 네. 1차 시도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이번 노래 라스트 베이스. 오호. 오호. 그걸 해야지. 춤하면 우리 갓세븐이죠. 야 진영 잭슨 잘한다. 우리 뱀뱀 이거 해야 돼. 오. 난 사이드 문. 다시 보지 않아도 되기 싫은 휴터. 다시 보지 않아도 되기 너로 다 무드려줘. 잘한다. 어머님이 누구니? 우리 가세븐의 어머님 누구셔? 이렇게 잘난 아들을. 동선. 저희는 잠깐만요. 어쨌다가 제이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저는 제이비 어떻게 했어요? 명백하게 진짜? 자리를 찾다가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자리 찾아서. 솔직히 영재 씨가 솔직히 영재 씨 어떻다고? 예? 맞아 이거. 영재 씨 뭐라고요? 이거라고. 왜 그렇게 바로? 틀린 거 아니야? 아 틀렸대요. 오케이. 인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난 갑자기 오더니 뭐하냐? 아니 뭐하냐 너무 잘하시니까. 아 그냥 뭐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 진짜 서러워서 진짜 Just question. 뭐하냐고 물어본 거. 뭐하고 있었어? 그냥 토크 뭐하냐. 자 2020 랜덤 플레이 댄스 2차 시도 갓세븐. 네. 자 음악 주세요. 와
내가 잠이었어 상처만 남긴 실수를 원망해서 이젠 너 없인 의미를 잃은 일은 시계 돌아가 다시 나 역시 치명적 불러줘 치명적 in a mistake 네가 없는 나는 fake 빛이 없는 나는 black 의미조차 없는 말 아니 계속 들어요 어떻게 해 길을 아니 아까 너무 늦었어 왜냐면은 저희는 찾아가는 시간 한 0.5초 드립니다 혹시 누가 제일 보이셨어요? 아 나는 제이비가 제일 보였던 것 같은데 제이비가 제일 보였던 것 같은데 아 제이비가 제일 보였던 것 같은데 뭐하냐 뭐하냐 근황을 물어본 거야. 지금 진영 씨가 제이비 씨 근황 근황 토크를 그럼 뭐하냐? 아, 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뭐하냐? 뭐하냐? 잘 지내고 있지. 이거는 2020 랜덤 플레이 댄스 가세븐 편. 네. 3차 시도. 음악 주세요. 랜덤 플레이 댄스에 성공한 네. 가스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립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다. 가스분과 함께
함께 모든 가세분과 함께 모든 주관할 조각을 맞춰봤는데요. 아 이게 뱀뱀이 네. 계속 넣네 이거. 그럼요. 알겠죠. 저게 빠진지 아셔. 알겠어 알겠어. 아쉬워요. 자 가세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네네네.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저희가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약간 뭔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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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건데 누구 구할 건데 유겸이야 나야 유겸 유겸이야 나야 잭슨이야 잭슨이야 나야 자 이게요 아가생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가사로 담아서 선임했던 곡이잖아요. 알고 있죠, 사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가수분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올 정도야. 이거 무슨 예. 일이야. 그러게요. 오, 야. 어쨌든 뭐 우리 노래에 등장한 우리 그 여자친구분 주인공을 비롯해서 네. 모든 전 세계 아가새들 네. 자, 보고 계시죠? 자, 갓세븐의 라스트 피스들에게도 우리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이브 씨부터 한 명씩. 네, 저희가 브레스 오브 러브 라스트 피스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신경을 쓴 앨범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주가 나와서도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조금 더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나는 언제 나와도 항상 재밌는 방송인 것 같고, 것 같고 저는 이 기운을 받아서 2021년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웃어야 복이 들어와요. 너무 고전적인 명언이다. 뱀뱀 그리고 몸은 언제 보여줄 거예요? 몸이요? 아 복 들어올 때 보여드릴게요. 복 들어올 때. 자 이거. YG. 예.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방송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오. 되게 놀라운 느낌이라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로? 자, 그저 갑벽한 갓세븐 네. 앞으로도 작품 같은 무대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길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안녕! 갓세븐 대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아야! 칠판에다가 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이게? 뭐야? 샌드백? 사람이 뭘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오늘 또 뭐 싸운 거 얘기하고 이런 건가? 그런가? 1985? 야 이거 돼지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여기선 배트맨 같아요. 강아지 같은데? 야 저기 검정 고무신 아니냐? 내가 그린 추가나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12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추가나 애들에서 만나요. 안녕.